한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F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삶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좋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았을 뿐이다. 어제 맨 끈은 오늘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다. 나날이 다시 끈을 잡아 메어야 하듯 사람도 그가 결심한 일은 나날이 거듭 조여야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미래의 깨달음이 소중한 것은 이 말은 지금 미래 말입니다. 밀. 이 미래의 그 깨달음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한 번쯤 이런 체험을 해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맨 운동화 끈이 항상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매번 조여 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슨해져서 신발이 벗겨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조여놓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매번 재점검해서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걸 제가 30년 전에 썼습니다. 여러분.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화자찬입니다. 네. 자화자찬입니다. 이번에는요, 두둑해 보이다. 두둑해져 가다. 두드러져 보이다. 두드러져 보이다. 두드려 보다. 예.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상처요? 상은이 낫지 않아요? 상은이 나을 것 같은데, 상은. 없으면 허전하고 옆구리에 차고 다녀야 할 것 같아. 온 마음 다한 사랑. 장난삼아 농담이 가슴에 상처가 될 줄 몰랐던 사소한 서운함이 자리 잡다. 미세하게 금간 항아리의 울림이 다르게 들리듯 목소리가 변해가고 있다. 불러도 시원찮은 대답. 먹다가 체한 사람처럼 시무룩해지고 풀어줄 수 없는 나락으로 내려간다. 얼마나 심한 고통으로 왔으면 저리 식음을 전폐하고 저럴까? 식음을 전폐할까? 어떻게 해야 풀어줄 수 있나?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더 늦출 수 없는 초조함과 미안함.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고백해야지. 좋은데요? 어디 제출할 거예요? 돌아갈까? 돌아갈까? 교정권? 돌아갈까? 뭐야? 응? 어떤 거야? 응? 돌아갈까? 뭐지?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이게 뭐지? 뭐야? 힘들게 왔건만. 여기 넘으면 다른 세상인데 어찌할까 이거? 아, 뭐 넝쿨이 올라왔구만. 돌아갈까 말까. 예, 돌아갈까 말까. 힘들게 여기까지 왔건만. 여기 넘으면 다른 세상인데. 여기 넘으면 다른 세상인데 어찌할까? 어찌한다? 응? 어찌한다? 어찌한다? 이럴까? 응. 돌아갈까 말까? 성원, 힘들게 여기까지 왔건만. 여기 넘으면 다른 세상인데 어찌한다? 어찌한다? 되죠? 디카시 그리고 길소녀? 디카시 그리고 길소녀? 무심코 길 나선다. 이번엔 어떤 꽃과 나무가 눈앞에 나타날까? 꽃과 나무, 무심코 길 나선다. 이번엔 어떤 꽃과 나무 눈앞에 나타날까? 그건 나도 모른다. 미지의 길이니까. 기대에 부풀어 이리저리 관심 돌리고 기웃거린다. 미지의 길. 어? 미지의 길. 기대에 부풀어 이리저리 관심 돌리고 기웃기웃. 어느 소정의 속눈썹 닮은 노란 달맞이 꽃에게 다가가 말 건다. 소곤소곤. 저기 멀리서 떠오르는 시선, 낭창거리는 전기줄에 걸터앉아 엄지와 검지로 화면 밀어 시심 당긴다. 정말로 총으로 가는 건지 행으로 가는 건지. 싱그러움에 찰칵. 분간하기조차도 아리송한 행동은 도대체 뭘까? 응?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휴대폰 갤러리에서 방금 담아둔 사진 한 장 메모장 안으로 부른다. 여기에 나름 멋진 제목 달고 단 몇 줄의 문장이지만 행간의 말 서로 어울려 서로 이미지로 어울려 서로 이미지로 어울려 어? 이미지로 어울려 상큼한 시어로 되살아나길 바란다. 여러분들
정든님 보내고, 정든님 보내고, 오늘은 당신과 이별한 지 벌써 49일 되는 날, 승천길, 승천길, 마음 편히 가도록, 무각사 명부전 향초 명부전에 명부전 향초 밝히고, 걱정 이승, 걱정 이승 미련, 이승 미련 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호요호이 뒤돌아보지 마시고 어여어여 가라고, 가라고 합장 발언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쩌죠. 조금은 마음, 조금은 마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돌아서 오자마자 영원히 떠나보내고야 만듯 하여 하여 애통한 이 애통한 이 애통한 마음 이 애통한 마음 당신 향한 그리움 당신 향한 그리움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이 미칠 듯한 마음 마음 어찌해야 하나요? 어머니의 한 창백한 새벽녘 대잎 끝에 매달린 저달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를 듣고 둥그러졌나봐 창백한 새벽녘 뭐야? 새벽녘이라고? 대잎 끝에 매달린 저달 저 달림 그럴까? 저 달림.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를 듣고 저리 저리 둥그러졌나봐. 둥그러졌나봐. 어머니의 한 어머니의 한 그러면 되죠. 어머니의 한 어머니의 한 창백한 새벽녘 대잎 끝에 매달린 저 달리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를 듣고 저리 둥그러졌나 봐. 됐죠?
성원님 안녕하세요. 세실라님, 교수님, 오느님 안녕하세요. 세실라님, 성원님 반갑습니다. 성원님, 세실라님, 김방순 시인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세실라님, 프랑기님 어서오세요. 베레짱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세실라님, 프랑기님 어서오세요. 베레짱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문우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세실라님 반갑어요. 반가워요. 베르짱님, 프랑기님, 세실라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베르짱님 반갑습니다. 세실라님, 베르짱님 날마다 만나니 좋아요. 예, 프랑기님, 송원님 반가워요. 송원님 교장 감사합니다. 베르짱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세실라님, 상은 시심 착상 묻혀요. 베리아는 그 마음. 예, 프랑기님, 자주 보면 볼수록 더 반가워요.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송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송원님 베리짱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쉬시 멋집니다. 세실리아님, 여울님, 병든님 보내고 그리움이 가슴을 울립니다. 네, 송원님 시심의 위로를 드립니다. 네, 세실리아님 구김살 밥 함께 밟은 오타? 함께 밟은 오타라고? 응? 함께 밟으니 어떠라고? 어딘데? 함께 밟은 누구 작품이지? 구김살. 구김살 함께 밟은 구김살 함께 밟은 어디가 있지? 안 보이는데? 함께 밟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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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아, 송원님, 아정님 안녕하십니까? 아정님, 아, 반갑습니다. 아, 세실리아님, 박연식님, 디카시, 에, 해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꼭 2세 개 이상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아,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하나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오세요.